오늘 움직이니까 성인 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어떤 새로운 동력이 될지 365, 340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든 안 하든 움직이는 종목을 아시면 감각이 생기거든요. 성인 하이텍. 자본금 58억 예쁘네요. 자본금 사이즈 좋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최대 폐배터리 제한량 업체고요. 이 회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이런 게 뭐냐면 코발트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문제입니다. 니켈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황산을 넣어서 황산, 코발트 형태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발트와 니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리튬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은요 아직 우리나라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에서 리튬을 제대로 추출하는 기술 이건 다 이게 그냥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폐배터리 제한용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차이는 블랙 파우더를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블랙 파우더 전 처리 공정으로 말 그대로 끄면 뭐 재라 그럴까요? 그래서 배터리를 해체하고 여기서 뭐 빼낼 거 빼내고 이것저것 빼내고 나 나머지를 네그 분체해 버리죠. 이게 블랙 파우더인데요. 이걸 국내 유일하다 하는 겁니다. 세비캠 같은 거는 블랙 파우더를 사오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습식 재련 여기서 이제 습식이라는 게 이게 케미칼 과정이거든요. 케미칼 여기서 황산도 넣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술력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블랙 파우더를 뭐 헝가리, 말레이시아, 헝가리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유럽의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얘기 나오면 성일 하이텍이 제일 먼저 부각이 되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스크랩이라든지 하고 국내 블랙 파우더 이런 걸한 다음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예 시설이다 따지고 보면 그래 지난번에 독일에서는 이 블랙 파우더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요. 이것도 새만금에도 당연히 군산 공장이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리사이클링 파크 전처리 공장 블랙 파우더 여기가 이제 수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 쓰레기 처리 공장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하이드로 센터 여기 구처리 공장에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은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일관 구조를 다 갖고 블랙 파우더도 자체 생산하고 이렇다. 그다음에 SK하고 같이 이제 리튬 추출하는 걸. 그래서 SK이노베이션 2017년부터 리튬을 수산화 리튬이나 추출하는 기술을 2017년부터 개발해 온지 오래됐죠.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 2025년에 국내에서 이 기술을 개발 완료해서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차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전 공정을 다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가 삼성그룹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13.8%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는 삼성의 SDI와 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비캠은 LG하고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SDI 쪽입니다. 성일 하이텍이 이런 점이 있군요. 최근에 실적 업데이트, 제가 1분기 실적은 업데이트 안 했는데, 1분기에도 좀 가장 좀 돋보였습니다. 폐배터리 업체 중에서.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업데이트한 제가 자료도, 리포트도 곧 업데이트해서 올리겠는데,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 뭐 다른 성일 하이텍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이 4월 초순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한석달 이상 동안 지루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요 지금 상승은 상당히 야무지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배경은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이 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인데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자동차에서 배터리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확실한 회사다. 그 중에서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지금 두각을 내밀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폐배터리 테마 온다 하면 최우선으로 성일 하이텍부터 공략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